안녕하세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엄마포 영어 공부법으로 아이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엄마표 영어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주기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엄마이고 저도 만 20살이 넘어서 영어 회화를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좀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을 줄여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전제 조건은 일단은 나는 영어에 대해서 문법은 대충 어느 정도 알겠는데, 단어를 알겠지만 말로 이렇게 한 문장도 할수 없다. 말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떠오르지가 않는다, 단어가. 그렇지만 독해는 할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요. 아니면 ABC 알파벳만 아셔도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엄마포 영어의 첫 번째 영상은 첫 번째.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포 영어 공부의 첫 번째 핵심은 짧은 문장을 만드시더라도 이 짧은 문장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창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mother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mother이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아주 많은 문장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I'm a mother.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엄마예요. 이런 뜻이죠. 나는 엄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단어를 외우실 때 마덜만 외우시잖아요. 사전을 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사전을 보시고 단어를 외운 다음에 그 단어의 발음과 강세와 억양을 원어민의 목소리를 자주 반복해서 청취를 하세요. 그래서 엄마라는 게 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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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덜의 다른 표현 맘 또는 마미. 그래서 마덜만 외우시지 마시고 마미도 외우시고 맘도 외우셔서 발음도 외우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건데요. I'm a mother.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엄마입니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시지 마시고 이 문장을 확장해서 다른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엄마예요? 이런 표현. 내가 엄마입니까? 이런 표현 있죠. 물음표. 물음표가 들어간 의문문. 그래서 I'm a mother에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I'm a mother.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I'm a mother이 Am I mother? Am I a mother?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그래서 I'm a mother에서 Am I a mother로 여러분이 바꿔보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비동사형이 들어간 문장 표현은 의문문을 바꿀 때 주어 동사 앞뒤를 도치시킨다. 그죠? 배웠죠? 그 다음에 I'm a mother를 또 미래형으로 바꿔보세요. 나 엄마가 될 거야. I'm be going to 아시죠, 여러분? I'm going to be a mother. 이렇게 되죠, 그죠? I'm going to be a mother. 이것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주어동사 바꿔볼게요. 그러면 I'm going to mother, I'm going to be a mother에서 주어동사를 바꾸면 Am I going to be a mother?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주어동사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우리가 이걸 적용을 안 해서 말로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가지고서 평서문을 만드는 거죠. 1번 문장, I'm a mother. 그래서 그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시고, Am I a mother?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미래형으로 바꿔보세요. I will be a mother. 또는 I'm going to be a mother. 그러면 그것을 의문문을 도치시켜 보세요. 그러면 의문문이 되죠. 그래서 Am I going to be a mother? 아니면 Will I be a mother?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어 동사만 바꾸면은 의문문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 단어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적용해서 문장으로 녹여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영어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아주 쉬운 단어를 가지고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드실 때 I'm a mother, I'm a mother 이것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것을 의문문으로 말하자고자 바로 하면은 바로 안 나와요. 왜냐면 그렇게 시도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문장, 단어, 쉬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단어 안 떠오를 거예요. 말로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써보세요. 저처럼.
이런 식으로 I am a mother, will I be a mother, I am I be a mother 이런 식으로 써보신 다음에 말로 하시면은 좀더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I'm a mother, I'm a mother, I'm a mother. 그러면 내가 엄마가 될까? 이런 말. Will I be a mother? Will I be a mother? Will I be a mothe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장 표현을 확장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주 짧은 단어와 아주 짧은 평서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문장을 계속 창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문장, can이 들어가는 문장 아시죠? I can be a mother.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엄마가 될수 있어요. 이런 뜻이죠. 이것에서 끝나시지 마시고 의문문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Can I be a mother? Can I be a mother? Can I be a mother? 그러면은 I can be a mother에서 can하고 I만 도치시키면 바로 can I be a mother? 의문문이 되죠. 정말 쉽죠? 바꾸면 되잖아요. 주어 동사를. 그죠? 주어 동사랑 주어를 바꾸면 되잖아요. 주어 동사는 can이고 주어는 I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can I be a mother에서 I를 지우고 you를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you can be a mother이 되죠? You can be a mother. 넌 엄마가 될수 있어. 딸한테. 넌 엄마가 될수 있어. You can be a mother. 근데 그것을 또 주어 동사를 바꿔 보세요. 그러면은 can you be a mother? Can you be a mother? 이렇게 되죠. Can you be a mother? 너가 엄마가 될수 있어? 의문문이 되죠. 정말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장을 갖다가 그것에다가 단어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를 유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주어 동사를 도치시켜 가지고 비동사 같은 문장은 주어 동사만 딱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딱 바로 의문문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문장을 한 문장을 가지고 여러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 문장. 그러니까 I might be a mother. 난 엄마가 될지도 몰라. I might be a mother. I'm a mother에서 I만 넣으면은 MIGHT 이것만 넣으면은 문장 완전 다른 느낌이 되죠? 내가 엄마가 될지도 몰라. 내가 임신 퇴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난 엄마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 마이더고 아이 바꿔보세요. 그러면 Am I be a mother? Am I be a mother? Am I be a mother? 무슨 뜻이죠? 내가 엄마가 될지도 모를까? 내가 엄마가 될지도 몰라. 이런 뜻이 되죠? 그럼 완전 문장이 I'm a mother에서 여러분 그 조동사만 바꾸거나 아니면 I 대신에 U만 바꾸거나 아니면 주어동사 그냥 I am a mother에서 그냥 am I be a mother로 주어동사만 바꾸면 완전 다른 문장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문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mother이라는 문장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문장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어 단어를 다 외우고 나서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영어 공부가 끝도 없어요. 그 많은 단어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저는 영어 단어 많이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얘들이 하면은 CNN 뉴스 보고서 영어 문장 다 제가 100%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정치적인 이슈 같은 거 단어 나오고 새로 시사 용어 나오면 저못 알아들어요. 그치만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교사로서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나서 문장을 만들고 에세이를 쓰고 논문을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단어를 가지고 입이 트이게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고 두려움을 없애시려면은 아주 쉬운 문장과 아주 쉬운 단어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I am a mother 엄청 쉽잖아요. 나는 엄마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몇백 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I am을 대신에 can을 넣어보시면 I can be a mother이 되고, I 대신에 you를 넣으면 you are a mother이 되고, 엄청나게 문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영어 공부의 팁은 영어에 대해서 어려운 단어를 많이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학원에서 단어를 막잘 외우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상술이고요. 정말 제가 지금 만 20세 넘어서 영어를 공부해서 지금 미국에서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진짜 조언을 들으시면은 진짜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고요. 전 지금 심지어 애까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공부를. 미국 학교를 바꿨기 때문에 한국 대학교에서. 제 말을 들어보시면은 정말 이거 일리가 있고 정말 진전이 있을 거예요. 영어 공부에 대한 동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만들 자신이 솔직히 없었어. 왜냐면 영어 공부에 대한 거 동영상 유튜브에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내가 영어 공부를 딱 이렇게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 너무 식상해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영어 공부법을 저는 말씀드린다면 단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냐면은 단어 많이 외우고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그거죠. 단어를 쉬운 거를 하나를 외우세요. 스튜던트 보세요. 스튜던트 아다 아시죠? 스튜던트 뭔 뜻입니까? 학생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예 뭐 단어를 외울 때 스튜던트만 외우시지 마시고 발음을 일단 외우시고 발음 스튜던트 발음을 외우시고 그거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문장 다 아시잖아요.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I'm a student.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그거를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거를 말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의문문으로 바꿔보고 그거를 뭐 조동사 넣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I am a student? Am I a student? 내가 학생인가? 담배 피고 있는 거야. 아, 내가 학생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담배 피고 있으면 내가 학생인가? 이런 생각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말, Am I a student?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고 I will be a student. 나 아직 애기야. 우리 송윤이 같이 애기야. 근데 내가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이런 말 자주 해요. 그러니까 I will be a student. 이런 거 있잖아요. 난 학생이 될 거야. 이런 말. 그런 거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조동사 will만 넣으면 I will be a student. 아니면 I'm going to be a studen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갖다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학교에서 저희 다 배워줬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때. 그거 다 아시잖아요. 조동사 어떻게 넣는지. 조동사가 can, might, 뭐, must, 이런 거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넣으면서 만드신단 거예요. 그러니까 닭 있잖아요. 닭 몸에다가 거기다 이제 삼계탕을 만드는 거예요. 삼계탕 넣을 때 대추 넣고 밤 넣고 여러분 인삼 넣고 넣잖아요. 그 인삼이랑 밤이랑 대추랑 찹쌀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환기랑 이런 거를 I나 U나 뭐 can이나 might이나 must나 if나 although 이런 거다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으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문장이 돼요, 여러분. 단어 외우고서 문장 말하려고 하지만 단어만 죽도록 외워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어 100개 아는 아이하고 단어 한개 아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단어 100개 아는 아이는 제가 지금 말한 거 그거를 연습하지 않아서 I am a student밖에 못해. 근데 얘 단어 한개 외운 애는 스턴츠만 외웠는데도 I'm a student. Am I a student? I will be a student. Will I be a student? I'm going to be a student. Am I going to be a student? Can I be a student? I can be a student. May I be a student? I might be a student. 이렇게 연습한 애랑 비교를 해봐요. 단어 100개 알아봤자 이런 거 연습 안한 애랑은 비교가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마페 영어 첫 스타트, 단어 많이 외우려고 일단 시작하지 말고, 이러면 너무 벅차고 영어 공부하기 진짜 싫어요.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써먹자고요. 단어 쉬운 거 하나 갖다가. 영어 문장 표현 엄청 몇천 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동사에 대한 거 자기는 모르겠다. 자기는 진짜 ABC밖에 모르겠다. 그런 사람 답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조동사 싹다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남겨주시면. 그리고서 쉬운 문장을 아무튼 영어로 쉬운 단어 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걸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릴 거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서점 하나 가셔가지고 중고청점 하나 가셔가지고 싼 책으로 관용어구 책을 하나 사세요. 그래서 관용어구 책을 하나 사서 그것을 이렇게 볼 누르면은 말로 따라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드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도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은 반복해서 듣고 말하면 말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욕 잘하면 자식도 욕 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관용하고 책을 하나 사서 그것을 달달달달 보시라는 거예요. 달달달달 말을 하면서 그럼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비서포스트라는 관용어구가 있어요. 내가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면 그거를 I를 넣고 써보세요. 아 내가 이뻐지려고 한다. 이제 성형수술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뻐지려고 한다. I'm supposed to be a pretty. 그럼 나는 예뻐져야만 해. 뭐 이런 의미가 되거나 아니면은 아 나는 예뻤어야 해. I'm supposed to be a pretty. 이런 뜻이 되죠. I'm supposed to be pretty. 여기서 끝내시지 말고 그걸 의문문을 바꿔 보시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 바꿔서 am I supposed to be pretty? 아 내가 정말 예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귀마중 미녀는 괴로워해서 아 내가 정말 예뻤어야 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어 동사를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거나 아니면 비동사 자리 my 뭐 조동사 쫙 넣어가지고 단어를 만들어 보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쉬운 단어 갖다가 단어 여러 가지 문장 만드는 거 연습하시고 그 문장 만드는 거 관용어구 사셔서 다다다다다다다 말을 하면은 그게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관용어구 이런 거책 하나 사서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엄마 앞에 영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답변 많이 남겨주세요. 차별화된 영어 공부법으로 엄마님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답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